운동 시작 전에 몸을 살짝 데워주기에 좋은 웜업 루틴 준비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다리 넉넉하게 벌리시고요. 팔을 둥글게 그리며 위로 올렸다가 다리를 굽히며 팔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무릎에는 힘 푸시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 주면서 내려가 주세요. 허리에 손 올려주시고요. 손을 좌우로 번갈아 가며 크로스로 위로 쭉 뻗어주세요. 이번에는 앞으로 뻗어줍니다.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두 손을 위로 쭉 올렸다가 상체를 굽히며 내려와서 교차된 발끝을 터치해줍니다. 사이드 런지 하듯이 엉덩이에 힘주고 다리를 살짝 굽혀주세요. 손을 90도로 한 상태로 수평으로 들어주세요. 좌우로 트위스트 해줍니다. 배에 살짝 힘을 넣은 채로 진행해주세요. 다리 넓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에 손을 짚으시고 어깨를 앞으로 눌러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해줍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반동 줍니다. 일어나시고요. 무릎 하나 세우시고 다리 하나는 뒤로 보내주세요. 골반 양쪽이 둘 다 앞을 향하게 해주세요. 바닥에 손 짚으시고 오른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주세요. 내리시고 이번에는 왼팔을 들어줄게요. 바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반대 다리 해줄게요. 골반이 삐뚤어지지 않게 정면을 보게 해주세요. 바닥에 손 짚으시고요. 왼팔을 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팔을 들어주세요. 일어서시고요. 깊은 스쿼트 내려가 볼게요. 팔꿈치로 무릎을 안쪽에서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밀어주세요. 고관절과 발목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I can see the red light flashing. I can see the one inside. But the times they aren't changing around here. Building walls and closing bridges. 천천히 일어납니다. Sure I'm young but I can read through the lines. 무릎을 세우시고 바닥에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바닥에서 무릎이 90도가 될 거예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주세요. 하체 운동이나 스쿼트 하기 전에 이 동작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고관절이 충분히 시원하게 풀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무릎 꿇으시고요. 손가락을 몸쪽으로 향하게 해서 손바닥을 바닥에 짚어주세요. 그리고 등을 동그랗게 한번 말아봅니다.
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바로 하시고요. 책상 다리 하시고 이번에는 뒤로 손가락이 뒤쪽 벽을 향하게 한 채로 짚어주세요. 머리를 뒤로 떨어뜨려줍니다. 가슴을 충분히 펴주세요. 옆구리 살짝 풀어줄게요.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옆구리를 살짝 풀어줍니다. 일어나 주세요. 손을 위로 쭉 뻗으시면서 무릎을 한쪽씩 들어줄게요. 이번엔 어깨 돌려줄게요. 뒤로 크게 돌려줍니다. 이번엔 앞으로. 목도 풀어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고개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리고 둥글게 돌려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굳어있던 몸이 이제 운동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